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제 포스코 푸체엠을, 추천을 했습니다. 뭐, 과거에도 물론 이제 추천을 했었지만, 뭐, 오늘 사실 이제 포스코 푸체엠을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저도 신고가를 가길 바라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매매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그 종목을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하고, 고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신고가를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았고, 우리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 뒤에 나오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5년까지 흑연광산이 97개가 더 필요하다. 테슬라와 벤츠가 현재 흑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흑연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뭐 상보 같은 기업들이 오늘 장수광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흑연은 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흑연은 우리가 이제 응급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흑연입니다. 자, 흑연을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실리콘 응급제는 전 세계를 따졌을 때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흑연이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보가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아시는 그 포스코 그룹도 이 흑연에 대한 부분 자체와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번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들, 원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례대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요 그림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2차 전지를 공부를 하면서 봤던 그림이 다시 한번 더제 머리dom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리튬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사실 양극재의 70%가 리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니켈은 어디에 쓰이냐? 니켈은 이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의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니켈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흑연은 이제 천연 흑연 응극재를 만들 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고, 코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코코스는 바로 인조 흑연을 만들 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극제는 이제 신소재, 그리고 양극재,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또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아직까지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총 필요한 광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일단은 양극박 안에 이제 우리 알루미늄 박이 있고, 하나가 이제 동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동박은 이제 구리를 얘기하는 거고, 알루미늄 박은 말 그대로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알루미늄은 우리가 이제 NCA 배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N은 니켈, C는 코발트, A는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켈, 코발트, 그리고 NCMA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N은 니켈, C는 코발트, 그리고 이제 M은 망간, 그리고 A는 알루미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구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NCM이라든지 MN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하는 거고, 알루미늄도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양극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응극재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천연 흑연 응극재를 만드는데 흑연이 필요한 거고, 인조 흑연 응극재를 만드는데 코코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코코스를 만든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태경 BK. 자, 또한 가지가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태경 BK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인조 흑연 응극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이제 이런 코쿠스 관련된 부분, 바로 이제 태경 BK가 상한가를 갔고, 제가 이 코쿠스라는 것을 과거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태경 BK가 저희 추천주였기도 합니다. 그때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올해 나왔던 글인데, 포스코 케미칼 인조 흑연 응극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인조후계능극제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나선다. 그 쭉 내려보시면 이제 국산화 인조후계능극제 중공하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바가 있다. 자, 전기차 응극제는 인조후견이 주도하고 있다. 인조후견 안에서 어떤 거요? 바로 코크스가 되겠죠. 코크스. 자, 인조후견 응극제가 인조후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83%다라고 중국 기업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이 인조후견 응극제 만들 코크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코크스를 만드는 회사가,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포스코 MC 머티리얼즈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응급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흑연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갖고 코크스가 부각되면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에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포스코라는 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대주주에 대한 형태가 아니라 이사회를 띠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변하는, 이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소재를 누가 더 잘 공급할 수 있느냐, 소재를 누가 더 잘 내재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2차 전지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포스코 그룹은 니켈도 가지고 있고 리튬도 가지고 있고 거기 흑연도 가지고 있고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튬 메탈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고체에 대한 부분도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양극재 응극제에 대한 기반이 되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면 2차전지 분야가 정말로 성장을 한다면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룹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 포스코 SPS라는 회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한다는 거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사실 그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모터코어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이제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는 불변한다는 거죠.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최근에는 이런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추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그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후 1시 반에 한국경제TV 이상렬 텐텐베거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